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실로명상에서지혜가생기고명상하지않으면지혜는사라진다지혜가생기고사라지는두길을알고나서지혜가깊어지도록자신을확고히해야한다이개성이설해진배경에는이와같은이야기가있다부처님께서제따와나정사에계시던때에뽀틸라라는장로가있었다그는경전에통달하였을뿐만아니라많은스님들에게경전을가르치기까지했다그는자신이경전을많이안다는점때문에자만심이아주강했다부처님께서는뽀틸라장로에대해이비구는스스로괴로움에서벗어나고자하는마음이없구나그가올바른길로갈수있도록그를일깨워줘야겠다라고생각하셨다그때부터부처님께서는뽀틸라장로가시중들러올때마다뚜차뽀틸라여오라뚜차뽀틸라여앉으라뚜차뽀틸라여가라라고하시며뽀틸라장로를뚜차뽀틸라라고부르셨다뚜차뽀틸라는텅빈뽀틸라라는뜻이다뽀틸라장로는부처님께서자신을부르는이름을듣고는나는경전에도통달하고많은비구들에게가르침을선한다그런데도부처님께서나를텅빈뽀틸라라고부르시는것은내가진지하게명상수행도하지않고그어떤선정의경지에도이르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라고깨닫게되었다그래서뽀틸라장로는어느누구에게도알리지않고제따와나정사로부터120요자나떨어진숲속사원으로향했다그사원에는30명의스님들이지내고있었다맨먼저그는그사원의최고장로를찾아가존자시여저의의지처가되어주십시오라고말하였다그러자최고장로는뽀틸라장로에게존자시여무슨말씀이십니까오히려저희가존자님으로부터배워야합니다라고말하였다사실그사원에머물고있던30명의스님들은모두아라한의경지에이른분들이었기에뽀틸라장로에게수행지도를할수있었다하지만그사원의최고장로는이비구는많이안다는것에대해자만심이크니그의자만심부터꺾어야겠다라고생각하여뽀틸라장로를자신보다손아래스님에게보냈다두번째스님도뽀틸라장로를바로손아래스님에게보냈고이렇게계속손아래스님에게보내져서마침내그사원에서가장어린이제겨우7살밖에되지않는삼위승앞에보내졌다어린삼위승은낮시간내내바느질에만집중하고뽀틸라장로를쳐다보지도않았다이런과정을통해자만심을버리게된뽀틸라장로는삼위승앞에정중히합장하면서저의의지처가되어주십시오라고청하였다어린삼위승이뽀틸라장로에게존자님께서저의훈계를잘따르신다면제가의지처가되어드리지요라고말하자장로는스승께서시키는일이라면뭐든지다하겠습니다라고말하였다삼위승은장로를시험하기위해일부러그렇다면가사를입은채로저연못에뛰어드십시오라고하며근처의연못을가리켰다삼위승의말이떨어지자마자장로는물속으로뛰어들었다장로의옷이물에젖은것을본삼위승은이리나오십시오존자님이라며장로를불렀다물속에서나온장로에게삼위승은
천자님, 개미굴에 여섯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굴로 도마뱀이 들어갔습니다. 그 도마뱀을 잡으려면 다른 다섯 구멍은 막고 한 개의 구멍만 열어놓은 채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자님도 여섯 감각의 문을 다뤄야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다섯 감각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이라는 한 감각의 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경전에 통달하고 있던 장로는 기름 등잔에 불이 붙듯 그 사미승의 가르침을 즉시 이해했다. 장로는 사미승에게 스승이여, 스승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몸의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부처님께서는 120요자나 떨어진 곳에서도 뽀틸라 장로의 수행의 진전을 보시고는 이 비구는 광대한 지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의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계송을 설하셨다. 실로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하지 않으면 지혜는 사라진다. 지혜가 생기고 사라지는 두 길을 알고 나서 지혜가 깊어지도록 자신을 확고히 해야 한다.